오늘도 시각하면 진짜 심할선데. 이놈의 택시는 꼭 타려고 하면 안 보이더라. 아이,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. 어? 택시다. 뭐야, 표시등이 고장났나? 급한데 뭐야? 아니, 사람이 있는데 왜 멈춰야? 약 올리려고요. 어? 뭐해요? 안 타요? 타요! 짤툰전자요. 짤툰전자? 거기 직원인가? 어, 네. 야, 아가씨가 얼굴도 이쁜데 머리까지 좋나 보네. 대학은 어디 나왔대? 에? 그걸 제가 왜 말해야 되죠? 아, 안 알려주는 거 보니 좋은 데는 아닌가 본데. 알고 보니 짤툰전자에서 로비 안내양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네? 아닌데요? 장난 장난. 그리고 로비 안내원이 뭐 어때서요? 에휴, 아가씨가 생긴 거랑 다르게 성격도 있네. 아가씨 남자 없지? 네? 남자는 아무리 이뻐도 드세면 안 좋아해. 자고로 고분고분해야 남자한테 이쁨 받는 거라고. 그러니까 회사를 가도 상사한테 내내 고분고분하게 대하고 가끔씩 커피도 타주면서. 아저씨! 어이 깜짝아! 에이씨, 중앙선 넘을 뻔했네.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? 참자 은혜야, 지금 내리면 지각이다. 참아. 제가 지금 많이 늦어서 그런데 좀 빨리 가주시겠어요? 어휴, 지각이야? 참, 나 때는 지각이 뭐야? 8시 출근이면 한 1시간은 일찍 가서 당일 업무 숙지해 놓고 과장님, 차장님, 부장님 자리도 싹 치워놓은 다음 바로 일했다고! 근데 요즘 보면 아가씨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다 그걸 부당하게 생각하더라고. 우리 땐 회사를 위한 일이라 하면 그냥 다 했거든. 근데 요즘은 뭘 좀 하라고 하면 그만두고 힘든 건 아예 안 하려 한다니까. 그게 다 고생을 안 하고 자라서 그런 거야. 그건 부모가 잘못 키운 거야.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런 애들이 커서 뭘 할 줄 알겠냐고. 그저 받는 것만 할 줄 알지. 그래서 정부가 청년 정책이니 뭐니 그렇게 지원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. 그만! 아저씨, 저 내려주세요. 응? 아직 도착 안 했는데? 차라리 지각을 하고 말지. 더는 못 듣겠네. 아저씨, 제가 진짜 할 말 많은데 아침부터 기분 잡치기 싫으니까 참는 거예요. 진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다 큰일 생기지 마시고 입 닫고 운전이나 잘하세요. 예? 아휴, 김 기사 왜 이리 늦죠? 어? 아이 참, 30분을 어떻게 기다려. 그냥 택시 타고 가지. 참, 세상 좋아. 어디로 모실까요? 짤툰전자 정문. 알겠습니다. 아, AI가 운전하니 조용하니 좋구만. 뭐야? 어제 얼마 했어? 뭘 얼마 해? 얼마 못했어? 에이, 보니까 어제 아가씨 태우고 청주까지 가더만. 그럼 뭐해? 올 때 아무도 없던데. 하하하하. 시끄러, 나 지금 손님 태웠어. 알았어, 이따 전기 먹을 때 보자고. 뭐지? 이 낯익은 말투는 어째서 무인택시에서 익숙한 구수함이 느껴지는 거지? 요즘 기계는 말투도 사람 같네. 우리 AI는 딥러닝 기술로 80만 개의 택시기사 음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빵빵 이 시발 새끼야. 운전면허를 시발 카트라이더로 땄나?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? 뭐? 너 방금 뭘 했어? 네? 제가 안 그랬어요. 제가 아니라 여기가 못 알아먹었냐? 운전 똑바로 하라고. 평소 그렇게 운전하니까 평생 들을 경적 소리를 한 방에 듣고 귀가 나가는 거 아니야? 콱 씨. 어? 어라, 저 새끼가. 저 여기서 내릴게요. 제발, 제발 내리게 해주세요. 빵빵이다, 이 시발 새끼야.